어, 호섭이 형이네? 어, 안녕하세요. 우리 가자. 우현 형도 있어요? 아, 오늘 매직쇼도 가요. 니들은? 아, 우리 인터뷰하러 왔어요. 아, 온 김에 우현 형 보러 가자. 인사하고 그럴까? 지금 대기실에 있죠. 아, 근데 리허설 금방 시작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인사만 하고 갈게. 어차피 먼지 될게. 네. 그러시는 거예요? 왜들 그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뭐해? 빨리 문 닫아! 우현 형도 같이 맞지 않았나? 쌍방 폭행이었는데. 맞아요. 우현 형도 꽤 맞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우현 형이 폭행한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현 형 일방적인 거 아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참, 미안한데 뮤직비디오 얘긴 일단 감독님하고 상의하자. 내가 전화해 놓을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너네들 뮤직비디오에 인형이 출연시키고 싶다고? 네. 인형 누나 뮤직비디오에 우연히 형 출연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찍어보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저희도 예전에 인형 누나 팬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타이틀 뮤비는 이미 컨셉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후속곡 뮤비는 인형 누나랑 컨셉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니들이 원한다면 회사 입장에서야 말릴 이유가 없지. 알았어, 대표님하고 의논해볼게.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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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봐. 네. 네. 타이틀곡에선 밀렸는데 뭐 저희가 다 좋아하는 곡이라 팬미팅 때 공개해보려고요. 팬미팅? 네. 네, 이번 앨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팬미팅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팬미팅은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미니 콘서트? 네, 이번 앨범에 뭐 각자 자작곡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들 자작곡을 무대에서 불러보고 싶다고 해서.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네. 그래도 그룹인데 너무 솔로 무대에만 치중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차피 활동은 그룹으로 하니까 저희 이번에 이제 팬미팅에서 솔로 무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 대표님하고 의논해볼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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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수고하고.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박기범, 인터넷에 뜬 얘기가 사실이야? 응? 인터넷? 뭐? 응? 무슨 말이야? 물어보지 말라니까. 그냥 가요. 그래, 그냥 가자. 가자. 뭐야? 심심해서 마. 좋아져. 심심해서 찍어보고. 아, 찍어보고. 저기. 안녕하십니까. 너가 창민이냐? 네. 그, 우리 녹음할 건데 잠깐 봐줄 수 있지? 제가요? 어. 꼭. 네가 해야 돼. 잠깐 같이 가자. 네. 갔다 올게. 아, 네. 기다릴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너 네 볼일 봐. 알겠지? 네. 빨리 가자.